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의 제목인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그래서 우선 경제학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본 강좌에서 접근하는 경제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경제는 경세 재민의 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세 재민의 학문으로서 경제학을 우선 살펴보고요. 이어서 재산을 늘리는 방식으로서의 경제학을 두 번째 관점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경제학과 경세재민을 먼저 다루도록 합시다. 경세재민은 무슨 뜻일까요? 이른바 경제학의 경제는 경세재민의 경자와 제자를 따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세재민의 의미를 일단 명확해야지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경세재민의 의미를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세재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확대를 좀 해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치게 확대됐죠? 네, 됐습니다. 자, 경세재민입니다. 요거는 한자성어 고사 명언구 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다스릴 경 세상세 건널제 백성민. 그래서 경세재민입니다. 한자 딱 그대로 본다면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한다는 뜻이죠. 그 밑에 보면 이 말이 줄어서 경제라는 말이 나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요. 이 말은 경국제세라고도 하고 또는 줄여서 경제라고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학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COVID-19라고 알려진 바로 그것이죠. 방역당국이나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이 경세재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말뜻 그대로 구제를 하고 있죠. 구제. 치명적이 될수 있는 될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분이나 또는 많은 행정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경세재민입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를 시켜 보면은 보건학을 한다던가 의사를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삶에 중요한 또는 본인들이 그 분야를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아마 경세재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제학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많은 꿈을 지닙니다만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친구들의 꿈에 대해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변호사를 한다, 판사를 한다, 검사를 한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의사를 한다고 했을 때그 친구들이 왜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이 법률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또는 힘이 없어서 자신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판사와 검사 또는 공무원분들께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세재민이죠.
그럼 그분들도 이제 경제학을 하고 있는 셈이 되죠. 좀더 시야를 높여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과학자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다리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이 모든 활동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좀더 확대해서 모든 공학 분야도 사실은 경제의 재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자나 물리학자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물론 그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경세재민을 위한 활동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일부분에 이 경세재민이라는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학뿐만 아니라 의학, 법학, 공학, 자연과학,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도 그들이 이 문학을 하는 이유, 그들이 정치를 연구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도 다 경세재민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 경제학이 경세 재민을 다룬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요? 우리가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경제학을 배워도 잘 모르겠다. 저는 많은 분들이 경제학을 배우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경제학의 정의를 바로 경제라고 두고 그것을 경세재민이라고 두었기 때문입니다. 경세재민을 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도 다양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양하고요. 어리둥절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세재민은 경제학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만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을 경세재민의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학 역시 경세재민을 위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학이 경세재민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경제학이 경세재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세재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경세재민의 말뜻을 좀더 분명히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아니라 중국의 사서삼경이라고 하고 있는 이 대학의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좀더 이해가 좀 깊게 할수 있습니다. 대학에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말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꼽는다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다실 겁니다. 단어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요 평천하가 바로 경세재민과 동의어라고 할수 있겠죠. 평천하가 무엇이죠?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 대학은 대학의 이 수신제가 취급평천하는 대학의 이 경세재민을 위해서 밟아야 될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대학은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삼각형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대학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이 삼각형, 이 대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경세재민의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는 8단계를 8.5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합니다. 이 대학의 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요세 가지입니다. 명명덕, 친민, 지여지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학을 하는 이유는 명명덕, 친민, 지여지선하기 위함이라고 대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명명덕, 친민, 그리고 지여지선은 무슨 뜻일까요? 명명덕이란 밝은 덕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친민은 무엇입니까? 밝은 덕을 밝혀서 모든 사람이 민자죠. 백성 민자죠. 모든 사람과 친민, 친하게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가 모든 사람이 갈등 없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지극히 좋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산다는 게 바로 요 지어지성. 그래서 요 우리가 대학 경세재민을 도대체 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대학에 던지면 대학은 그것은 밝은 덕을 밝히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지극히 좋은 세상에서 머물러 산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세재민의 목적이죠. 그리 나쁘지 않은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세재민을 위해서 밟아야 될 단계를 대학에서는 8가지 단계로 밝히고 있습니다. 경물, 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제가 취급평가나 이해에 앞에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네 개인데요. 그 외에 경물, 취지, 성의, 정심이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을 좀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학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들었겠습니다만, 대학이라는 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쓰다 보면 A4 용지 한 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대학 장구 한자 좀 써주세요 라고 해놓고, 대학 장구 주 달지 말고 그냥 한자만 써주세요, 그럼 채택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이분을 위해서 대학에 있는 모든 문구를 쭉 써내려갔는데, 이 앞부분에는 이 대학에 대한 설명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는 A4로 한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을 담고 있지 않고, 실제로 그 내용은 대체로 요 삼각령과,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요 삼각령과 팔조목, 요게 대학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세재미는 바로 요 삼조목 팔각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요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 해드린 거를 뒷배경으로 해서 하나씩 우리가 도대체 대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원전을 요약하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대학의 도는 명명덕 친민 지여지선에 있다. 물에는 본말이 있고 사에는 종시가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선후를 가르치란다면 도에 가깝다. 옛날 천하의 명덕을 밝히려는 자는, 그렇죠? 명덕을 밝히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 세상의 천하의 명덕을, 이게 바로 경세재민이죠. 천하의 명덕을 밝히려는 자, 그 자가 바로 경세재민을 위하는 자입니다. 경제를 하는 자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선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나오겠죠. 나라를 다스리려는 자는 우선 자기 가정을 다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가정을 다스리려는 자는 우선 수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수신을 하려고 하면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까지는 지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네 조목을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안에 네 개의 핵심적인 추가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바르게 했다고 합니다. 마음. 우리의 욕망을 바르게 세웠다는 거죠. 욕망, 그렇죠? 불교에서 그렇게 멀리하라고 했던 그 욕망, 그것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욕심을 걷어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 유교에서는 좀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뜻을 강하게, 참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의지를, 자신의 의지를 성실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참되게 하라, 뜻을 참되게 하라 말은 쉽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면 참되게 할 거라고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대학에서는 지식을, 올바른 알매 도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제 추가로 묻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알게 되겠습니까? 지식에 제대로 된 알매 도달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물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물이 된 연후에 올바른 암에 이르고 올바른 암에 이른 후에 연후에 뜻이 참되어지고 뜻이 참되어진 연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연후에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된 연후에 가정이 다스려지고 가정이 다스려진 연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연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의 덕을 밝히려는 자 다시 말해서 경세재민 또는 경제하려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물 경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럼 경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잠깐 경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사실만 좀 다뤄보죠. 대학은 중국의 사서삼경이라고 합니다만 오경까지 삼경을 넓혀서 오경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경의 하나인 얘기의 한 편입니다. 굉장히 짧은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무엇을요? 경물치지의 그 경세재민의 출발,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있는 경물의 무슨 뜻인지를 보려고 한다면 경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있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경물입니다. 사물의 이치. 경물이 공부의 시작이다. 우리 공대, 이분을 쓰신 분은 이제 공대분이 쓰신 거죠. 우리 공대의 전공 공부, 그 중에서도 우리 지구환경공학과의 내용은 경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대 중에서도 우리 학부인 만큼 화학, 물리, 생물, 수학, 생물을 모두 배우고 응용한 학부는 달리 없다. 그렇죠. 경물은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그렇죠? 아까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경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쭉 봅시다. 그렇죠. 대학은 공부하는 데 있는 겁니다. 공부.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경세재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학은 밝히고 있죠. 공부를 한다는데 사물의 이치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경세재민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식을 추구한다는데요. 경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다시 써보면은 경물이라는 것은 경물이죠. 경물. 경물을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경물은 to know입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to 부정사는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 to know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바꿔보면 뭘까요? 그게 바로 science입니다. science. 그렇죠? 그래서 경세재민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언스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면 동양의 경물과 서양의 사이언스는 똑같은 건데 왜 서양과 동양은 이렇게도 큰 차이가 났고 경세재민이 동양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텐데요. 서양의 사이언스는 대체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또 인문과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도 각각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접하는 인간이 접하고 있는 자연현상, 사회현상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 지식의 기초에 서서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만유인력 뉴턴의 그런 물리학의 원리에 기초해서 각종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까지 쭉 이어진 과학 발전의 역사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근대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말 그대로 사이언스에 비롯해서 경세재민을 해온 게 바로 서구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은 어땠을까요? 동양의 경물의 대상은 안타깝게도 이런
자연현상이라던가, 사회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했죠? 바로 덕을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덕을 밝히려 경세 재민을 한 결과 사실은 이 사이언스에서 출발한 서구에 뒤처지게 된 거죠. 비록 우리가 늦어졌지만 우리는 근대에 들어와서 사이언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제학도 바로 이 사이언스에 비롯해서 경세재민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선 이 경제학이 경세재민의 의미로서 경제학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제학을 경세재민으로 정의할 경우 사실은 경제학은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서 타 학문들이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를 또 다루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경제학의 본령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화식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